자기가 짠 거는 자기가 짠 거는 자기가 아니 자기가 짠 거 나 처음 먹어봐 나 이거 먹어봐 아니야 나 못 먹어 이거 진짜 어린애도 먹는 건 이렇게 잡아야지 소변 봉투처럼 이렇게 잡아야지 아니 야 드셔보세요 내가 짜서 먹을 거야 아 내가 짜서 먹는다고? 알았어요 자 드셔보세요 마셔 뭐하시는 거야 엄마 잡아봐 엄마 잡아봐 아 아니 뭔가 조금 약간 비린 느낌이 있긴 해요 솔직히 먹진 않았지만 아 그러잖아 네. 냄새가 분유 같아 그래? 어 절대 그러지 않아 비리지 않아요 절대 비리지 않아요 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낌만요 느낌 저, 느낌이 고소한가 봐 느낌만요 느낌 저, 느낌이 고소한가 봐 아니 왜 짜죠? 손이 좀 짜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손이 좀 짜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아, 짜? 아니 왜, 내 손이 왜 짰지? 아, 어저께 찌개 좀 먹고 잤어 어제 소들끼리 일이 좀 있어가지고 네 천천히 네, 괜찮으세요 무게를 꽉 맞고 네. 엄마 그 자세가 왜 그래요? 자세 엄마 자세가 이상해. 응, 놀라셨어. 아니 지금 아니 뭐 의자 갖다 드려요? 어, 예, 잘 짜시는 거야. 자꾸 늘어지는 거 같은데. 어우 나 잘했어. 어, 뭘 잘해? 잘했어. 잘했다고? 어 잘했어 잘했어. 자 동민이 형 동민이 형. 오 바로 드신다. 오 바로 드신다. 오 바로 드신다. 아우 따뜻하고 너무 맛있다. 오 그래. 오 너무 좋아. 오케이. 어머 그래요? 고소해. 오 아우 좋다. 어, 엘사 우유. 엘사. 오. 아우 좋다. 엘사라잖아. 롯데 우유야. 엘사 우유. 엘사. 동민이 잘하네. 야 아니, 동민아. 좀 수압이 약해졌다. 동민아, 넌 여기 저기 뭐 아들가 아들 갖다 놀아. 아들 갖다 놀아. 아들 같아. 마음껏 놓으세요. 내 집이라는 얘기 생각하고 편하게 놀러. 외국에서 유학하고 이번에 또. 그래 이 집. 어. 먹어봐. 너무 따뜻하고 미지근하고 고소해. 그러게. 야 맛있네. 너무 잘생겼다. 안 비려요? 그 좀 좀 짠 기가 있다. 그래. 원래 한쪽 자. 선생님 한쪽으로만 짭니까? 양쪽으로도 짤 수 있습니까? 예, 물론 다 짤 수 있는데요. 어, 그럼 우리 양쪽으로 한번 같이 도전해 봅시다. 아, 한꺼번에 같이 하자고. 너도. 자, 천천히 가서 우유를 꽉 막으세요. 형. 어. 잡아요. 잡아요. 나 좀 무섭다. 글로 갈게. 아니야, 왜? 아니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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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괜찮아. 순하고 착하고 예쁘지. 자. 자, 오! 이거 봐. 아우, 왜 이렇게 놀래? 아우, 왜 이렇게 놀래? 아우, 왜 이렇게 놀래? 시킨 대로 해. 괜찮아? 어휴. 어휴. 자, 내가 짜줄게. 아유, 니네들은 진짜. 괜찮아. 때리고 그래. 야, 등판을 때리고 그래. 형. 어, 왜 이래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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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사 화이팅. 야, 너 혼자 해봐. 이거 양쪽. 괜찮아. 왜, 아유 다리를 막고 있는데. 자, 됐어요. 다리 줘. 됐어요. 다리 줘. 죄송하세요. 야, 네가 좀 안 좋은가 봐. 얘도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가리는 것 같아. 아니, 약간 일 들었잖아요. 알겠어. 네. 야, 너 잡는 게 들렸어. 너 그 잡는 게 들렸어. 야, 깡통이네. 내일 아침에 해야 돼. 너는 젖꼭지 만지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 너는 안 되겠다. 너 빠져. 나 사진 찍게 하지 마. 야, 잡는 게 틀려. 바보야. 이리 줘봐. 엄마, 젖이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와, 이놈아. 이렇게 나오는데.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잖아. 너 해봐. 자. 너 넣어. 봐봐, 그렇게 하는 거야. 제 머리가 나쁘구나. 네. 아, 짰네. 맛있었네. 먹어봐. 오, 어, 되게. 아, 근데 고소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좀 짭조름하면서 좀 고소하고. 그 파스 그거 맛이네. 파스. 응, 응. 응. 그 파스 그거 맛이네.
송아지한테 우유가 이제 직접 먹여볼 수도 있나요? 이게 원래 애들이 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우유를 짜서 보통 건강소가 30리터 정도 나오는데요. 우리 송아지가 아침에 2리터, 저녁에 2리터 정도 먹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우유를 지금 먹을 시간입니다, 송아지 마침. 그래요? 네. 가보죠, 그러면. 네. 어디 있어? 가자. 그래. 우리 여기 가시죠. 송아지. 어머, 양봐요. 양이에요, 양. 어머, 양도 있어. 네. 나 양 너무 좋아. 아가. 아가 아니라 김양. 어머. 김양아. 어머. 아우, 이뻐. 아유, 세상에. 예. 양 얼굴이 약간 동민이 같아. 이렇게 양 얼굴이 동민이 같아. 네. 약간 네 얼굴이잖아. 그래? 너 얼굴 같아. 어야. 어머, 아우. 남쪽으로 안 됐겠다, 진짜. 이거 얼마 안 된 애들인데? 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얘네 진짜 새끼다. 진짜 애기다. 어머, 막 나오려 그래. 들어봐. 우유 보고 나오려고. 어떻게 먹여요? 얼른 줘야 오빠 뱃속에서도 나왔는데? 아이고. 와, 얘네 얼마나 된 애들이에요? 여기다 한 달도 안 된 송아지들이. 한 달. 여기 앞에 세 마리는요, 3일, 4일 정도 됐어요. 3, 4일? 예, 여기서 이게 주문 어떻게 주문되는 거죠? 주는 방법은요. 우리 아기한테 젖을 먹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이게 젖병인데요. 입에 갖다 귀여워. 대고요. 뒤에를 좀 들어주셔야. 턱을 잡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공기가 안 들어가게. 예. 공기가 안 들어가게. 예, 두 손으로. 너무 잘 주시네. 선생님, 얘네들 엄마를 알아보죠. 아, 그럼요. 알아봐요. 어머, 알아봐요. 여기 우유 짜는 엄마 조수들인데요. 네. 여기서 가끔 눈빛 교환을 하면서 서로 울어줘요. 아, 서로 울어요? 서로 울어요? 어머, 세상에, 어머. 그리고 송아지를 낳으면요. 임신기가 한 10달 되는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엄마 젖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울어줘요. 네, 아픔을 하는지. 아픔을. 와서 아니, 나오면. 소도 10달 예, 가져요? 예, 10달. 사람하고 똑같네. 엄마 근데 애기 젖주니까 어땠어요? 처음이지만 예. 순간적으로 어렸을 때 잠깐 우리 애들 안고 우리 명호는 두 통을 연거푸 먹었어. 왜냐 하나 먹이고 탈동한 와 울어서 두 통을 다 놓고 하나 놓고
한 통 먹이고 한 통은 스탠바이야. 어. 빼고 타는 동안에 막 자지러져. 그지. 배꼽이 커 갖고 어. 그 두 병 이렇게 안고 물 자꾸 떡 먹으면 아. 그 눈이 나하고 교환하잖아. 아. 눈이 그러면 행복한가? 얼마나 행복했어. 아. 애기 소하고 엄마 소 건너편에 눈으로 이렇게 교감을 한대잖아. 동물도 지역 그 많은 소 중에 엄마를 어떻게 알아보냐고. 엄마 알아보고 자기 엄마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한대.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아 모성? 이런 거 막 감동적이어서 송아지 먹일 때는 얼마나 힘이 센지 잘못하면 내 팔이 들어갈 것 같아. 이 힘이 세갖고 그럴 때 아 살려고 이렇게 집 먹이는 살려고 이러는구나.